그럼 이제 저는 선생. 어, 너 인사하고 가자. 네. 이제 가야지 너. 어, 너 내가 싸준 거 있어. 여기 있어요. 그 두 개 다. 이거? 두 개. 예. 어. 바나나. 어. 빨리 가야지. 아유, 진짜 발이 안 떨어지는구만. 정말? 아니. 가. 뻥둥아, 잘 있어. 이게 그냥 돈 버는 게 쉽지가 않네요. 그래도 네.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. 그래요? 오. 서울. 아, 뉴에서 왔네. 어, 왔네? 저거. 오, 먹고 가. 저거 먹고 가. 너 무슨 일 생겨서 붙들리는 거 아니야? 아. When you're smiling. 형님 저 빨래 하나만 먹어도 돼요? 뭐? 달면 되지 뭐. 아니 호빵을 4개짜리를 샀는데 3,980원이야. 근데 저 파도 빵을 700원 받고 팔거든? 왜 700원 받으라고 그랬지? 아니 야채 호빵은 4,300원인데 이거 1,000원에 팔으라고 그랬거든? 이거 다 팔아도 적자야. 뭐하러 샀어 이거? 이거 22일이네. 이거 얼마 안 돼. 하나만 사면 되겠다. 하나만. 아 참. 팔수록 적자예요 저희는. 형 뭐야 이게. 아 이거 호빵 저거 문 닫아야겠네 저거. 좀... 어서 와. 안녕. 뭐 해줘? 일본으로 바꿔줘 싶어요. 오케이. 저거 할 거지? 응. 인형 뽑기. 네. 다 할 거야? 네. 오빠 여기 안에 쌍둥이가 있어. 자. 먼저 해. 자, 아직 안 정했단 말이에요. 오케이. 오케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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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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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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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동생이 생기는 거야. 동생. 오케이. 야, 오빠야. 선수다. 선수. 응? 오빠 이거 인형 뽑기 금지. 어 야 오빠야 오빠야. 오빠 오빠 이름 뭐야? 동원. 동원이? 동원아 살살해. 부엉이 야 동원아. 동원아 우리 적자야 동원아. 안 되겠는데 동원이 여기 동원이 게임 금지 써야겠네. 인형 뽑기 달인들이네. 어? 너 왜 이렇게 잘 뽑아내네? 응? 첫날 책을 가져왔다가 장렬하게 실패한 오늘.
뭐 사러 왔어요?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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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음료. 온상 음료. 대게 라면이 맛있다고 소문났어. 정말로? 모르겠어요. 아니 사람들이 그래요. 열심히 맛있다고. 열심히 그냥 끓여서 나가는 건데. 1인분도 해줘요? 네 그럼요. 해드릴까요? 너 먹을래? 하나만 해? 네. 그래요? 앉으세요. 주방장님. 한가할 때 오셔가지고 좋네. 3시 와서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, 진짜. 괜찮아요. 이 사장님은 단가를 그냥 단가로 받는 게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, 진짜? 네, 그래서 지금 저 호빵을 있잖아요. 나 호빵을 안 팔려고 이게 지금 팔면 팔수록 적자더라고. 호빵이요? 하나에 얼마예요? 500원? 파치 700원. 야채 만두가 1,000원인데 근데 진짜 안 그냥 오늘 저거 이제 팔고 안 팔래요. 저거 이제 끝나. 저거는 저거 완전 적자야. 지금 어떻게 어 그러더라고. 잘 먹고 주방장이 국물 먹어봐. 아, 그렇게 별로예요? 아, 그렇게 별로예요? 아, 완족시키고 싶다. 어떡하지? 그냥 맛있어. 한 번만. 그냥 맛있음을 털어줘. 이렇게, 아, 이렇게 사발로 이게. 사발로 먹는 모습 보고 싶다. 근데 이거 꼭 찍어주세요, 감독님. 꼭 찍어주세요, 이거. 꼭 찍어줘. 그치? 꼭 찍어줘. 그치? 그거 맛있는 표정까지 좀 지어주세요. 아, 뭐 이런 거. 표정까지 좀 지어주세요. 아, 뭐 이런 거. 컷! 다시 할게요, 감독님. 다시 할게요. 자, 아니, 좀. 자, 다시 할게요. 뭐가 좀 돼야 돼요. 들어가서, 레디. 액션. 어 좋아요 좋아요. 어 엄청 찍고 있어. 컷. 아 진심이 없잖아요. 아 그 정도야? 맛있는데 충분해 아, 괜찮아요. 어떻게 먹어? 팥이 있어요? 팥 두 개만 포장해 주세요. 팥 있어. 근데 저거 계속 팔리면 우리만 손해예요. 전기세 부담. 저거랑 대게랑 하나니까.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잘 마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이건 내가 먹을 거야. 과장 보는 거? 자꾸 저기 보네. 저 삼촌 신기해서 보는 거. 아 그런가? 그치. 신기한 거야? 신기해? 아, 시간 있어. 어서 오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뭐 드릴까요? 친구예요. 아 친구분이시구나. 친구분 뭐 드릴까요? 뭐 드릴까요? 그럼 라면 하나씩 할까요? 네. 라면 두 개 주세요. 두 개요. 내가 좀 어디 갔다 왔나? 뭐? 라면 해드릴 수 있다고? 아니. 네. 나도 얘기했잖아. 준비됐었어? 너무 적었나? 아니요. 안녕. 약간 많은 듯 받으실 수 있겠죠? 아니, 덩치 좋은 형님인데. 여기 누구야? 이 덩치 큰 삼촌 누구야? 깜짝 놀랐네, 얘기하는 줄 알았네. 민영이 아마 처음 보지. 덩치 큰 삼촌 누구야?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기분이 찔렸어. 노린 건 아닌데. 이 정도면 끓는 거잖아, 그치? 아니지. 더 끓어야 되냐? 그치.
이렇게 이제 여기서 조금만 있으면 터 그러면 또 어떻게 조리가 어떻게 돼? 이거 이제 물 이거 넣고 그런 다음에 요거 넣고 요거 누르는 거지. 누르고 그다음에 다 넣어? 다시 한꺼번에 다 넣어? 아니 이거는 기호에 따라?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넣어도 되겠다 그치 경우는 어. 계란 같은 건 안 넣고? 응 스프도 같이 넣어야 되겠네 응 자 이제 넣었으니까 스프 넣어야 돼 야 라면 끓이는 것도 갑자기 우리가 너 여기다만 넣었지? 어 그럼 거기다 넣는데 어. 됐지 됐지 안녕 어디 있습니까? 괜히 뚝뚝뚝 뚝 이거를 응? 이걸 요리하면서 껴본 적은 처음이거든 촬영하면서 그치. 막 범죄부에서 껴본 적은 있어도 아 뭐 어. 수사하고 이럴 때? 그렇지 라면 먹을까? 내가 다 계산해줄게. 아들들 저녁 축하. 아니야 아니야 동준이가 아, 계산할게. 엄마 계산해줄게. 아 저녁 하신 거예요? 네, 둘 다 다 전역 했어요. 아 너무 축하드려요. 작년 11월에 했고 아~ 친구가 1월에 들어가. 1월에. 한동안 밑에 계단. 내 주인 애들. 저녁 축하드려요. 아이고, 저녁 축하드립니다 두 분. 끄시진 말고 이쪽에다 올려놓으셔도 되는데. 어. 저희가 딱 레시피대로 끓였는데 어떻게 맛있을지. 아, 저 그분. 네, 맛있게 드세요. 공깃밥도 있으니까. 네. 무료는 아니고요. 아 그래요? 편하지. 아,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해드려서. 아, 사장님 몰래 가능한 거 아니에요? 아, 많이 퍼드릴게요. 맛있어? 맛있네. 야, 근데 또 이럴 때 손님이 안 온다. 아, 아쉽다. 너 어제 왔으면 진짜 나 통화났어. 응? 어제 왔어. 고등학교 때 있었나? 뭐? 계속 박도원 얘기했었잖아. 어제 왔으면 진짜 내가 아마 밥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지. 이미 지났다. 잘했어. 내가 밥 먹으러 아, 이거 한 그릇 더 주세요. 너 다이어트 한다며. 사장님. 네? 죄송한데 밥 두 공기만. 아, 예, 예, 예. 네. 많이 드릴까요? 적당히 드릴까요? 아, 많이 드세요. 많이 주세요. 많이 드릴까요? 네. 약속한 게 있는데. 약속한 대로 많이 드려야지. 아, 이거는 제가 사장님들 네. 오 계신데 그냥 서비스로 드릴게요. 아, 진짜? 왜냐면 이 밥이 오늘 지은 밥이 아니더라고요. 그잖아. 오, 감사합니다. 아니, 어제 밥 진짜 감사합니다. 왜냐면은 오늘 지은 밥이 아닌데 이거를 내드리는 사실은 저희 권한이 아니지만 그 완전 범죄를 위해서 네. 그릇을 비우겠습니다. 아, 네. 말고 나시면 감사합니다. 빈 그릇에 저희가 얼른 아직 한참 멀었어. 그치? 그리고 또 한 공기 정도 더 있으니까. 많이 드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많이 드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처음 느낀 따뜻한 말이야? 나는 이런 말 안 해주니까. 군대가 또 오셔가지고 한참 배고프실 텐데. 너 다이어트는 글렀나? 너 다이어트는 글렀나? 아, 무슨 다이어트를 왜 벌써 걱정해. 맞아. 군대 가서 20kg가 쪘다고. 아 그래요? 네. 요요와가지고. 아니 근데 지금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뭐. 나는 이때쯤 라면 한 세 개씩 먹었었는데. 그래. 아 괜찮아 괜찮아. 나는 저희 배우들도 맨날 요요잖아 사실은. 그래. 쫙 뺐다가 쫙 뺐다가. 요요. 이거를 그러면. 지금 몇 번 그랬나? 아 그거 이제 좀 보세요. 어. 많이 드시네요.
근데 원래 라면 먹은 다음에는 꼭 탄산이 땡기잖아요. 맞아요. 이게가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. 저도 그래요. 먹으면 안 되는 게 맛있지.